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GN쌤입니다. 오늘은 피로가 쌓인 근육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굿나잇 발레 스트레칭을 가지고 왔어요. 뭉친 근육들을 이완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어 밤에 많이 묵거나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잠을 뒤척이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전 이 시간만큼은 기분 좋은 자극들로 내 몸에 집중해보세요. 다음날 훨씬 가벼운 몸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찌뿌둥한 몸을 풀러 가볼까요? 목 주변의 근육들을 풀어볼게요. 아래를 보고 위에 보며 경추 굴곡근을 이완시켜주세요. 왼쪽 오른쪽 서클 반대쪽으로도 돌려주세요. 다리를 11자로 편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 가까이로 당겼다가 발끝을 잡고 몸통 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세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발목을 잡아도 괜찮아요. 이번엔 오른쪽 다리 무릎을 잡아 가슴 가까이로 당겨볼게요. 발끝을 잡고 몸통 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세요.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쭉 펴주세요. 그대로 발바닥을 붙여 몸 가까이로 당겨주세요. 손 앞, 옆, 그대로 사이드 밴드. 쭉 늘렸다가 정면. 반대쪽도 사이드 밴드 쭉 늘렸다가 정면. 한 번 더 갈게요. 숨 마셨다가 내쉬며 5초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숨 마셨다가 내쉬며 왼쪽 5초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슴 앞으로 내려갈게요. 10초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오른쪽 다리 옆으로 쭉 펴주세요. 손 앞, 옆, 늘려서 사이드 밴드. 손으로 바닥을 쓸며 앞으로 척추 동그랗게 말면서 올라오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옆에서 앞으로 올 때 손을 최대한 멀리 뻗는 느낌으로 와주세요. 발 바꿔서 반대쪽도 해볼게요. 손 앞, 옆, 늘려서 사이드 밴드. 손바닥 쓸면서 앞으로 척추 동그랗게 말면서 올라오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늘려서 사이드 밴드. 손바닥 쓸면서 앞으로 척추 동그랗게 말면서 올라오세요. 다리를 양쪽으로 넓혀주세요. 손 앞, 옆, 오른쪽 손 바닥 짚고 사이드 밴드. 정면. 이번엔 왼쪽 손을 바닥에 짚고 사이드 밴드. 정면. 이번에는 숨 마셨다가 내쉬며 5초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숨 마셨다가 내쉬며 5초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을 앞으로 뻗어 가슴을 닫고 10초 기다릴게요. 이때 발끝이 땅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바르게 누워서 왼쪽 다리 무릎을 잡아 가슴 앞에서 안아주세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며 몸통 가까이로 당겨올게요. 다시 한번 숨 마셨다가 내쉬며 당겨주세요. 반대쪽 다리도 해볼게요. 이번엔 오른쪽 다리 무릎을 잡아 가슴에서 안아주세요. 숨 마셨다가 내쉬며 몸통 가까이로 당겨올게요. 다시 한번 더 숨 마셨다가 내쉬며 당겨주세요.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무릎 위에 올려 숫자 4를 만들어 볼게요. 오른 다리 허벅지를 잡아 몸통 가까이로 당겨주세요. 숨 마셨다가 내쉬며 5초 버텨볼게요. 이때 왼쪽 엉덩이가 시원하게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오른 다리를 왼 다리 무릎 위로 올려 숫자 4를 만들고 왼 다리 허벅지를 잡아 몸통 가까이로 당겨주세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며 몸통 쪽으로 당겨올게요. 5초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두 다리를 몸통 가까이 안아주세요. 좌우로 흔들어주며 몸의 모든 긴장을 풀어주세요. 편안하게 다리를 툭 내려놓으며 마무리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